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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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시인은 아니지만 자연에서 살고 있는 으크바 최고다 으크바입니다.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형님들 오늘의 준비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준비물로는 통발. 통발로는 송사리를 잡을 거고요. 족대로는 큰 물고기를 잡을 겁니다. 또랑이인데 뭐 잡을 거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름에도 여기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두 개, 족대랑 이거 있고 이끼가 많이 껴있는데 이끼가 좀 많이 껴있는데 제 눈에는 송사리 같은 게 보이거든요 지금. 일단 저는 여기에다가 그것 좀 하겠습니다 형님들. 무엇을 하냐면 이 안에 돌을 넣어줄게요. 식신 형님 이런 이모티 감사합니다. 이런 데는 큰 고기가 없다고 형님. 인천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님. 하이드라 일단 여기다 돌을 채워줄게요. 이거 제가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통발 설치하는 요령을 알았어요. 통발 설치하는 요령은 흐르는 물 있죠 여러분. 여기가 흐르는 물, 여기는 송사리밖에 없을 거예요. 바로 여기는 송사리밖에 없을 텐데 이 흐르는 물 밑에 가장자리 있죠. 밑에 가장자리. 줄을 자르라고요? 줄이 없는데. 모르고요. 근데 이거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포인트가 제가 설치한 데는 어떤 곳이냐면은 흐르는 물 입구에서 조금 간격이 있고 그 입구에서도 돌틈 사이에 투망을 껴놓고 왔습니다. 밑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집에 게사류가 있는데 게사류를 사용해도 안 되더라고요. 레이 형님 하트.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. 제가 준비한 거. 자, 준비, 시작. 으빠 부이사야, 감사합니다. 제가 준비한 거. 제가 과연 무엇을 준비했을까요, 형님들? 바로? 아니, 안 나와. 내기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. 여기다가 풀어놓고 잡는 겁니다. 여기다가 메기를 풀어놓고 잡는 거예요. 알아보니까 민물이어서 상관이 없대요. 내가 이거 메기 살아있는 거 구하려고 이거 머리를 하여튼 메기를 풀어줍니다. 메기 두 마리가 살아있습니다 형님들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눈썹 미끌미끌하게 생겼다고요? 일단 얘네를 여기다가 이제 풀어주겠습니다. 미끄러. 아직 안 풀어줄 거야. 카메라 안 잡혀가. 잠깐만. 메기 쏘는 거 아니야? 일단 메기 두 마리 사왔는데요. 이렇게 실해요. 이렇게 실해요. 일단 얘네를 여기 밑에 풀어줄게요. 오케이. 한 마리는 지 알아서 들어갑니다, 여러분. 한 마리는 지 알아서 들어갑니다. 너 들어가 있어. 오케이. 여기다가 풀어줍니다. 여기다 풀어줍니다. 해양을 잘 치고 있어요 지금. 아니 이걸 손으로 어떻게 잡아? 말이 됩니까? 잠깐만요. 일단 방향 변경하고 카메라 멀리 놔두고
잡아오겠습니다. 일단 열심히 한번. 맥이 없어졌어요. 잠깐. 나 뭐 잡은 것 같은데. 나 녹수 잡은 거구나. 모자 벗고 제대로 해야겠다. 모자 벗고 제대로. 장작 피워도 직하고, 일단 잡아야 되거든요. 잡아야 되는데, 족대로 그냥 쓰시니까 안 나와요. 족대로 그냥 쓰시니까 안 나와가지고, 이거를 여기 뒤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매기 한 마리는 저기 있어요. 저기 있는데, 나머지 한 마리가 안 보이네. 아니, 여기 녹조가 너무 많아가지고, 녹조 부분 보고 매기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꼬리 부분인 줄 알았네. 하여튼, 들어갔다 올게요, 형들. 들어갔다. 자. 물이 들어와서 안 보여요. 물 들어와서 안 보이니까 여기서 밖에서 봐야 될 것 같아. 아니, 일단 물이 빨리 가야 되는데. 마리당 2,000원이라고요? 지금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. 바위 틈 들어가 있습니다, 지금. 짜증나. 짜증나. 도망갔어. 아예 안 보여요, 지금. 짜증나. 힘들다. 안 보여요. 딴 데 찾으라고요? 안 보여. 근데, 쉿. 쉿. 다녀오겠습니다. 아니, 진짜 안 보여요. 큰일 났다. 매기 2마리. 일단 저기도 또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. 누가 보면 녹조 제거하러 온 줄 알겠네. 누가 보면, 제가 고생한 거는 둘째 치고, 저는 진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매기 풀어놓고 잡는 거. 일단 배터리가 없다고 하니까 배터리 충전시킬게요. 그리고 매기를 한 번만 더 확인만 해보고 가요. 물이 더 깨끗해지고 있으니까. 진짜 열심히는 했는데, 운이 안 따라줬네요, 운이.